양천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가 5호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. 2019 해우리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. 소통, 공감, 참여로 다 함께 행복한 양천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양천구. 양천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칠란자르구와 문화, 교육, 행정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바탕으로 모두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호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24일 양천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가 5호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번 교류를 위해 양천구를 찾은 막사 메투프 칠란자르 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23일 월요일 오후에 쿵쾅쿵쾅 놀이터 및 키지트, 생활안전체험관, 유 양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방향 등을 시찰했습니다. 이후 24일 화요일 체결식에는 타슈켄트 부시장과 칠란자르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의향서 서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두 도시 간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. 지난 28일 양천공원에서 2019 해우리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악기, 반려식물 등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반려문화를 주제로 개최됐는데요. 자신에게 맞는 반려문화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반려악기 컨설팅, 퍼스널 플랜트, 나의 반려예술 이야기 등으로 축제가 꾸며졌습니다. 체험과 공감으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이번 축제가 구민 여러분 삶의 오아시스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. 추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일교차가 큰 가을,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각종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카드뉴스를 끝으로 양천 주간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